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핵심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법안을 과감하게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2015년 마지막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매번 다른 협상 카드로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 주어야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핵심 법안은 처리가 안 되는 반면 직원들의 대량 실업으로 문제가 된 면세점 사업기한 단축 법안은 국회가 정부의 우려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 닦기나 당의 논리 쌓기보다 국민 편에서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SBS 한승입니다.